오늘의 주제는 눈물입니다. 보통 우리 보호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죠. 탈색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들의 눈물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눈물 사료, 눈물 보조제.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이 강아지 눈물 사료라는 게 뭘까? 효과가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솔직하고 그리고 사실을 우리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 눈물 때문에 사료를 바꾸세요. 네,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우선은 아주 조금은 맞아요. 아주 조금은 맞는데 이게 약간 마케팅 포인트예요.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특정 사료 회사들의 약간의 마케팅 포인트다. 우선은 강아지들의 눈물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가진 모든 동물들은 눈물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없다면 각막이 다 손상되고 눈이 멀게 될 거예요. 실제로 눈물이 아예 없는 질병, 우리가 KCS라고 합니다. KCS, 건성각결막염. 눈물이 없어서 눈이 부드럽게 닫히고 열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눈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눈이 뿌얘지는, 보통 시주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중요한 요소인데 거꾸로 눈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축축해지고 코 옆이 빨개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눈물이 많이 나냐? 해부학적 구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눈을 조금 많이 울면 어떻게 돼요? 눈물 말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콧물. 콧물이 나요. 많이 울면 눈에서도 눈물이 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콧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콧물의 정체는 대부분 눈물입니다. 눈과 코가 연결돼 있어요. 내안각이라고 하죠. 안쪽 이 눈에 있는 각, 이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이 코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안쪽에 눈물이 고여 있다가 이 관을 타고 코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눈물량은 적당한데 만약에 이 관이 막혔다면 여기에 고여있던 눈물은 갈 길을 잃고 눈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 양옆을 촉촉히 적시게 되죠.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 막힘. 눈물량은 정상인데 이 관이 물리적으로 막혔을 경우. 두 번째가 알러지 아니면 눈의 염증으로 눈물량이 많아진 경우. 그래서 우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눈물량은 정상인데 가는 길을 잃은 경우, 눈물량이 많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길을 잃은 경우가 먼저 보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아요. 이 안에 염증이 생겨도 여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염증이 생겨도 막힐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은 건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선천적으로 여기가 좁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가 짧은 아이들. 이게 압축되면서 여기 관이 작아지게 되겠죠. 해부학적 구조상으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여기에 자꾸 막히고 눈이 눈물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말티즈 엄청 많이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비숑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올 땐 코가 그렇게 짧지 않았어요. 코 눌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말티즈들도 애들이 점점 시주화돼가고 있어요. 코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계속 브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누간이 꼬인다거나 아니면 작아진다거나 압축돼 버리니까 막힌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종별 특성도 있어요. 말티즈 아이들, 비숑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눈물이 많은 게 아니라 누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누간이 좀 이렇게 잘 안 뚫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료 100번 바꿔주셔도 안 좋아질 리가 없죠. 원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사료가 안 맞아서 눈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 눈물량은 정상인데 여기가 막힌 아이들한테 사료를 50번, 100번 바꿔줘봤자 눈물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막힌 걸 뚫는 시술이 있어요. 근데 금방 다시 막혀요. 금방 다시 막혀서 수의사 선생님들도 막 잘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관은 멀쩡한데 눈물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 아이 눈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막 까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눈썹이 잘못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눈 안쪽에 눈썹이 나서 그 눈썹 하나가 계속 각막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자극이 되니까 눈물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사료를 바꾸거나 해봐야지, 그냥 무조건 사료만 바꾼다고 우리 아이 눈물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 눈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 저 안쪽에 미세한 염증이 있는 경우도 눈물이 더 많이 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게 눈물 많이 나서 여기가 탈색이 되는 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사료를 마지막에 해보는 게 사실 맞아요. 병원 가서 아니면은 보호자님이 이렇게 눈 같은 거 다 확인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천모라고 하거든요. 천모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눈썹이 밖으로 나야 되는데 안쪽에 나는 거예요. 여기도 보이죠? 바깥으로 휘어져야 되는 눈썹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게 되면 계속 각막을 자극해서 눈물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사료를 100번 바꿔줘봤자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뽑아야죠. 이걸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보통 마지막 방법으로 알러지에 대한 사료를 바꿔보는 거예요.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왜 빨개지는지. 눈물이 나면 눈물은 투명한데 빨개져요. 왜 그러냐면 눈물 안에는 폴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적혈구 안에도 있는데 철 성분이에요 좀. 근데 이게 햇빛을 받으면 붉게 털을 탈색시켜요. 붉게.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동물병원 전용 중에서는 이렇게 그런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고 혹시라도 모를 그런 눈에 염증 같은 걸 줄여줘서 눈물량을 줄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항생제예요. 타이로신, 뭐 티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타이로신이라는 항생제가 눈물 안에 있는 폴피린이 탈색되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눈물량을 줄여준다기보다는 탈색을 막는 거죠. 네, 탈색을 막는 거기 때문에 좀 진한 갈색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진한 갈색. 그런 애들은 먼저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곰팡이가 좀 자라고 있을 수 있어요. 막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서 이 곰팡이에 대한 치료도 좀 같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이렇게 눈물량은 적당한지, 코가 혹시라도 이 누간이 막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고요. 이제 그때부터 눈 안에 혹시 천모가 있는지, 염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놓고서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알러지로 생각을 하고 사료를 바꿔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한 사료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 눈물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 주변도 빨갛고 눈 주변도 빨간데 눈물도 많다, 그러면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과 상담해서 뭐 이런 타이로신에 관련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보는 방법도, 이 약품을 처방을 받아보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강아지들 생활에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잘 닦아주면서, 이거 미용적인 부분이잖아요. 잘 닦아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정말 특이하게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슬퍼서 울진 않습니다.
오늘 강아지의 눈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사료에 맹신하지 마시고 우선은 다각도로 판단을 하셔서 조금 더, 혹시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그동안 눈물 해결 못하던 아이들이 해결을 해서 보호자분과 더 좀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제 배고프다. 안녕.